안녕하세요. 좋은 집만 소개해드리는 스타부동산 윤종성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이나 동대문구, 용산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분양금액은 5억대 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라 자세한 분양가는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수는 25평이고 3룸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상봉역이 있는데 이 상봉역이 3개의 노선이 있어서 강남이나 용산 출퇴근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서울 외부로는 일산 파주나 의정부, 춘천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GTX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 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등 도보권 안에 모든 게 있어서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고 초중고 또한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례대로 두 가지 타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여기 전실 신발장 부분을 보실게요. 여기 3단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띄움 시공으로 인해서 여기 밑에 공간 같은 경우는 잘 안 신으시는 신발이나 그런 것을 수납할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3단 폴딩 도어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열이나 소음에 유리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 버튼으로 집 전체를 소등하고 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보시면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실 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쪽 설명 먼저 드릴게요. 거실 쪽 설명 드리면은 여기는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 마루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은 LG 휘센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샤시를 보시면은 LG 샤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집을 좀 보신 분들은 LG 샤시가 얼마나 좋은 브랜드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쪽 벽면은 이렇게 아트 월로 구성되어 있어서 튼튼함을 자랑하고 보시면은 이 넉넉한 소파 공간과 TV 수납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방으로 한번 모실게요. 네, 먼저 주방 보시면은 이 싱크대 넓이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인덕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싱크볼이 있어요. 싱크볼도 엄청 넓어서 주부님들 요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치 냉장고 자리가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2단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주부님들 살림하시다 보면은 수납하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런 수납 부족 문제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안방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네, 안방 보시면 먼저 여기 침대를 보실게요. 이게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 퀸 사이즈인데도 이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공간에 화장대나 뭐 책상 필요하신 것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옷을 수납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아예 정말 사용하지 않으신 짐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쪽 보시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보게 되시면은 사이즈는 아담해요.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양변기 있고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기나 겨울에 곰팡이나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여기 선반도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지만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방으로 가보실게요. 아, 작은 방 가시기 전에 여기 먼저 공용 욕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엄청 괜찮아요. 여기 수전이 있고요. 수전 있고 여기 샤워기, 그리고 또 해바라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양변기,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샤워하는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 제외하고 이게 여기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세면하시는 공간이나 용변 보시는 공간도 충분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간방이에요. 중간방의 장점으로는 침대 놓으실 수 있고 책상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침대를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신축 빌라의 안방만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워시타워 설치하실 수 있고 워시타워를 설치하셔도 이 정도 남습니다. 다른 짐들을 수납할 수 있고 여기 뭐 김치 냉장고나 저희 주부님들 필요하신 어떤 짐 같은 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네,
제일 작은 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침대 사이즈가 슈퍼 싱글이에요. 네, 제일 작은 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슈퍼 싱글 사이즈를 차지하는 공간에도 나머지 공간 부분이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자녀분들 방을 꾸며주실 때도 슈퍼 싱글 침대 놓고도 책상, 수납장, 시스템 행거 같은 거를 놓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방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말 장점이 있다면은 이 작은 방까지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저희 신축 아파트 현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이 상봉에 호재가 너무 많아요. GTX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코스트코도 걸어가실 수 있고요. 엔터식스, CGV 등 여러가지 문화생활도 편리한 이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꼭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